존경하는 보촌 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 아침 아주 쌀쌀한데 이렇게 또 소란을 피게 됐네요. 그만큼 중요한 3월 9일 결전의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저 양국종은 양국종 육군 예비역 대령은 36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정치라고는 전혀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번에 나라가 그냥 결단하는 정말 대한민국이 종식되는 그런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운이, 앞으로의 장래가, 미래가 달린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5년 전 문재인 정권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5년 동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좌와 우로 갈라치게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안보 정책은 말도 안 되는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결국 북한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그야말로 미군 철수와 유엔 해체를 가져오는 그야말로 전쟁을 가장 빨리 전쟁을 일으키자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저쪽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선제 공격, 선제 타격. 여러분, 그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보를 5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선제 공격은 바로 지난 1950년도에 6.25 남침을 한 김일성 집단이 한 것이 바로 선제 공격입니다. 상대방이 무방비로 있을 때 자기의 영토 야욕과 상대방의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쉽게 말해서 선제 공격이고, 선제 타격은 적의 핵무기라든가 초고도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공격할 경우가 여러 정보 판단에서 확실하다고 할 때 우리가 사전에 그 원점을 때려서 무력화시켜서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카시아키에서 그 수십만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난 그런 핵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제 타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다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헐뜯습니까? 정말로 안보를 모르고 선제 타격의 개념을 모르고 전쟁을 모르는 그런 무지 몽매한 사람들의 안보 논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은 말도 안 되는 소득수조 주도성장, 28번에 걸친 실패한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안전하고 완전 무결한 핵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원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해외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원전을 사달라고 구걸하고 어떤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는 불안전하다고 하는 그 원전을 누가 사겠습니까? 이 모양으로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치고 나라 살림을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뼈아픈 고생을 모르고 이런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더 큰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신인이죠. 아무한테도 정치적인 부채가 없습니다. 하얀 백지에다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고 우리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내일을 심어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고 닦고 닦지 않은 보석은 없다고 하죠. 바로 윤석열 후보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갈고 닦지 않은 그런 깨끗한 원석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모든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갈고 닦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보다 튼튼하게 안보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최근에 가는 곳마다 히트를 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원 한번 격렬하게 윤석열 후보의 멋진 포즈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은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하십시오. 윤석열 하면은 같이 대통령 해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당원 여러분 주먹을 크게 드세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여러분, 상대방 나온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조금은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전과 사범. 이거 음주운전에다가 공직 사칭에다가 이건 말할 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하니, 만약에 이래서 나가면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우리가 우리 자손 후손들이 애들이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또 거짓말을 말을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지요.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죄한다 하니까 그 다음날 가서는 아, 내가 정말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줄 하는 줄 알더라. 영남, 대구, 경북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고 호남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런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36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업무 추진비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가족이 알아서도 안 되고 가족에 보여준 적도 없고 우리 부하를 위해서 부하들이 공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여비도 주고 행정운영비로도 쓰게 해주고 또 뭐 잘한 일 있으면 경력비도 주고 이거 공무원인 내가 쓴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업무 준비를 합니까? 아, 이거 가지고 점심에 9번 저녁에 9번 배도 큰 거 아닙니까? 18번의 식사를 우리 세금인 국민들이 빚다머려서 모아준 세금을 가지고 공직 운영하라고 쓴 것을
자기 부인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부인이 이 업무 추진비를 썼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세계 도피감 아닙니까? 또 자기 5급 공무원 배 모시기 7급 공무원 이 사람들 역할을 주면은 봉급도 많이 타지만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10여 년 동안 자기 몸종처럼 초밥 사와라, 뭐 통닭 사와라, 뭐 행성 한우 사와라, 내일 모레 제사야 제사장 차리게 제사 음식 사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최근에 보도해 보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확실시되는 자기는 2,401호에 살면서 2,402호 9억 6천만 원 전세든 뭐 과연 그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당장 검찰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여러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정의와 공정과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화합과 통합과 통합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우리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선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평생 소신으로 살아온 뚝심과 원칙으로 반드시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이긴다 해도 우리 검찰 수사를 통한 적폐 수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180석입니다. 180석이면 나라의 정체성도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입법 행포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전에 우리 차출직 후보를 월등하게 탄생된 그 이상으로 15% 아니면 20% 이상으로 월등한 표차로 당선시켜야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 보다 더 잘 살고 바른 우리 후손들에게 더 올바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당 한마디 할까요? 엊그제 어느 대담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재명이는 내가 키웠어. 재명이는 내 말 잘 들어. 정책 안 하면 내가 멱살 잡을 거야. 이게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고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킨 추 장관의 민낯이고 전 정권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3월 9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하는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모으셔서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 바뀌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부근을 다시 살리는 그런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쳅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 들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